지난해 7월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대장 신도시가 조성되면 부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아직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 사실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진정서 접수를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후 대장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권 차원의 검토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발 사업에 앞서 인권 차원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됐을 때 미치는 교통이나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 평가 제도가 좀 도입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토론에 참석한 부천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인권과 환경을 위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하신 인권 친화적 도시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여서 대장 신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장 들녘 지킴이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는 인권위의 토론 참여 요청 공문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녹지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우려 속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토부의 외면 속에 실제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인권 차원의 대책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